해보려고 했는데 나한테 너무 커가지고. 크지 그거. 그래서 못하겠어. 근데 운전은 해야 될 것 같아. 연수는 누가 해주는데? 요런거 해줘야지. 나? 응. 아니 그냥 그래서 받아. 아니 오빠 뭐하러 다른데 돈을 써. 오빠 해줘야지. 난 돈 쓰기 싫은 사람인데 하면 무조건 싸워. 부부가 이렇게 운전하면 무조건 싸운대. 아니야 내가 더 안 좋은 운전할 수도 있잖아. 오빠는 말도 길게 안 하지. 근데 잔소리가 없지. 오빠는 나한테 화낸 적도 없지. 그렇지. 스윗가이. 오빠는 베스트 드라이버잖아. 내가 좀 운전을 잘하긴 하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좋은 선생님이 여기 있었네. 차는 건데 어떡하지 저거. 뭘 보기에는 덩치가 좀 크지. 맞아. 근데 차는 처음부터 새 차 차는 게 아니야. 응? 새 차 사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? 몰랐지. 뭐 내가 니를 한 대 보겠구나. 그럼 주영이는 새 차 사가지고 뭐 오래 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? 오빠도 처음부터 바로 새 차 샀어. 나도 중고차로 처음에 했잖아요. 처음은 그렇죠. 처음 면허 따자마자. 오빠 그러면 처음에 중고차 뭘로 샀어? 엑스페로? 응? 그게 뭐야? 무슨지 알겠다. 그런 게 있어. 에스페르라고 옛날에 국민차였지 에스페르. 그럼 오빠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운전만 잘 배워. 차도 나 오빠 다 딱 해줄게. 걱정하지 마. 약속. 뭐 해야 되는 거야? 응. 아, 도장. 성격이 조금 급하고 생각보다 막 지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.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이렇게 다운 시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제가 장면허긴 한데 이게 제가 감각이 없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조금만 감만 잡으면 금방 잘할 것 같아요.